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시작합니다. 네, 거의 현실을 버렸습니다. 현실은 똥이야. 아, 우리들의 조구 반대로폰, 아름다운 밭에, 네, 친절한 사람들, 정의와 신앙의 나라, 나의 고향이요. 왕가에 전해지는 퍼플 로브가 영원히 평화를 비춰준다. 반대로폰의 영광이 있으라. 이게 뭐야? 퍼플 로브 때문에 망한 것 같은데? 이 노래는 과거에 반대로폰 왕국에 노래를 했던 거예요. 국보인 퍼플 로브는 지금도 어느 땅에 잠들어 있대요. 그렇군. 대체 여기는 레시피북 강철 무구. 강철의 검의 레시피를 배웠다. 강철 부메랑을 배웠다. 강철 방패를 배웠다. 강철 투구를 배웠다. 엥? 강철이 또 있어? 아, 철이랑 다른 거지. 예, 철이랑 강철이 달라 이 게임. 헤이, 삼각추. 뭐야? 이, 응? 반대로폰의 역사를 알고 싶어가지고 북서 쪽에 있는 왕국 유적을 조사해봤는데 이상한 문양이 있는 빨간 문이 있어. 이 책에 따르면 그 문은 마법의 열쇠로 열 수가 있대. 그 마법의 열쇠는 어딨냐고? 그거는 스스로 찾아봐. 새로운 발견은 뭐가 알아서 하라는 거지. 여기도 뭐가 없는가? 빙글빙글빙글빙글. 좀 게임할 때 조금 어지러운 게 있었는데 적응이 됐어요. 인간의 적응력은 최고야. 레시피북도 얻었고 나가자. 여기는 뭐가 없나? 아니 뭐 저기 어떻게 가? 아이! 아이!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던전에서 죽은 거보다 짜증나네. 아니 저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문이 닫히겠지 뭐. 응,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말도 없고 남편은 혼자 나가있고. 이게 가면부부 같은 건가? 시주아츠? 그래, 가면이라고 하면 여기부터 북쪽에 있는 그로타 마을은 가면 무트웨이로 유명하대. 왜 얘기가 산으로 가죠? 대체 어떤 무트웨이일까? 나도 가면을 쓴 남편을 한번 따개로 후려치고 싶어. 과연 그런 방법이. 에이? 여기 점프가 안 돼? 여기 뭐야 그럼. 의미가 없잖아 여기. 에이? 여기 거의 다 깬 거네. 그러네. 응. 여긴 안 들어가지고. 이쪽이나 한번 봐보자. 개뿔도 없어. 갑시다 그러면. 아 퀘스트도 하고 싶은데 일단 너무 노가다 편만 2편이 이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아 개, 개를 보러 가자. 노가다만 2편을 해가지고 사람은 말을 안하는데 개는 말을 하는 희한한 세계야. 자, 자 북서쪽에 있다 그랬지. 반대로폰 유적지. 여기 더럽게 뭐네 진짜. 말 못 부르냐? 말을 못 부르네? 참 희한한 곳일세. 네, 세냐로 뭐 어떻게 하라 그랬잖아. 이것도 뭐야. 아 킬러펜 쓰지. 아이 아이 아우. 아 싸웠던 놈인데 마물들이 멈춰있다. 투자 평화주의자. 생태계를 보호합시다 여러분. 우와 저기 보인다. 보여. 이게 아마 강철일 것 같아. 강철. 강철 내놔. 은광석. 은광석. 뭐야 왜 강철은 안 줘. 철광석. 에 강철은 안 주네. 철로 강철을 만드는 건가? 이거 또 이거 토마토 아니야 이것들. 유적지로 가보자 일단. 맵 탐색은 너무 커가지고 내가 못해먹겠어. 뭐야 저거. 아이씨 몬스터잖아. 메이지 키메라 빨리 잡아버리자. 이 낌 씁니다 이 낌. 아주 더러운 놈이야.
메이지 키메라 죽어라! 빡! 아 왜 안 죽어? 이오 요구르트! 야, 탭데빌의 공격 메다파니 댄스를 추었다. 하나도 안 맞았네. 바기 바기 거의 균형이 잘 잡힌 파트야 이거. 메라! 아 왜 이거밖에 안 뜨지? 도구로 쓰는 거는 안 뜨나? 아 그런가 보다. 도구로 쓰는 건 마력이 반영이 안 되나 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도구로 마법이 나가는 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카뮤 레벨 19가 되었다. 이노 얘 좀 있으면은 좀 있으면 되네 이거 이도리. 응. 저 또 뭐야? 이게 그놈이야? 마무리 나타났다. 마무리 놀라서 멈춰있다. 이름을 확인해야 돼. 응, 언데드맨. 맞네. 이놈이네. 근데 이제 존이 떠야지 문제지. 카드 탭데빌 잡고. 아예 이 퀘스트는 이번에 깨버리자 이거. 아니면은 말이야 이거 자주 나오니까 얘는 이게 꼼수가 있어요. 행동을 안 하면 안 꺼지잖아. 그러니까 실비아랑 바꿔버리는 거야. 아이 왜 걔를 패니? 방어 방어 주인공이나 세냐가 주인공이랑 세냐 맞나? 존이 뜨면은 바꾸는 거야. 참 이게 뭐냐 이게. 유지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짜증난다. 일단 존 후반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방어 왜 뜨라는 뜨라는 세냐는 안 뜨고 베로니카가 뜨냐고. 세냐 좀 띄워보세요. 빨리 해. 아이씨 베로니카도 아깝다. 바꾸자. 실비아 바꿔버려. 허이 방어 존을 온전하는 것이여. 이게 뭐야 이게. 너는 왜 또 존이 돼. 넌 뭐냐. 왜 대란 애들은 존이 안돼. 거참 희한한 경우를 다 보겠네. 세냐 아 그만해 좀. 슬슬 될 때도 됐잖니. 야 왜 안 돼? 야 넌 심지어 존 플러스 5% 달아줬어 내가. 어. 에. 공격력이 내려왔다. 제발 존이 떠야지. 이씨. 아니 왜 딱 두 명만 있으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야 이건 너무한다 진짜. 야 공격을 잘 안해서 그런가? 공격력이 센 애로를 상대로 해야 되나? 공격을 잘 안하네 얘가. 세냐만이라도 되면 내가 참겠다 이거서. 아 사라지잖아. 으아씨 아우 너는 왜 또 이제 돼. 바꾸자. 바꾸면 되지 뭐. 에이 진짜
됐다! 씨, 이게 뭐야! 바꿔야지. 바꿔. 성스러운 기도. 이거 쓰면 된다 그랬지. 헤이! 이걸 쓰고 잡으라 그랬어. 주문 회복량이 늘었다. 솔직히 쓰레기 같은 기술이야. 죽어라 온데드맨. 왜 이렇게 쎄 또? 이거 떠 있는 동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이시온. 빌트. 와. 해버려. 아, 또 왜 또 넌 존에 들어가? 빡이. 잡았다. 성스러운 기도를 써가지고 언데드맨 쓰러뜨렸다. 보고하자. 퀘스트 클리어. 가자, 루라. 네르세는 요구한. 아. 레벨 로가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레벨 로가다가 낫지 않니? 뭐, 이제 와서 늦었어요. 좋은 거 주겠지, 뭐. 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망자의 상냥한 울음소리가. 아, 망자를 위로하는 것 같은 울음소리가. 아무래도 언데드맨이 된 자가 평화롭게 잠든 것 같습니다. 여행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안식의 로브를 받았다. 떠도는 혼이 생명의 나무에 가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현상이 이 땅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혼이 자연의 뜻에 따라서 생명의 나무로 돌아가듯이 그럴 때가 오길 빕니다. 안식의 로브 이거 꽤 좋은 장비인데 왜 벌써 줘? 장비합시다. 벌써 세냐 뭐. 아니 세냐는 옷이 벗겨지잖아. 이런?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안식의 로브. 방어력은 훨씬 좋아. 공격 마력, 회복 마력. 어, 이거 너무 좋은데? 네, 슬슬 이별합시다, 이 장비랑. 이 장비는 여기까지. 어쩔 수가 없다. 뭐, 또 있냐? 전투 중에 HP가 회복되는 신비한 로브. 이거 되게 좋다니까, 이거? 개종. 고맙습니다, 신부님. 역시 종교를 믿어야. 가자. 반대로 폰 저기 또 뭐가 있나? 확실히 파티가 다섯 명이 되니까 이제 존도 온전히 가능해. 베로니카가 아니구나. 여기, 여긴가? 여기 또 뭐야? 왜 사람이 있어? 뭐합니까? 어, 저기 뭐가 있다. 아, 못해 먹겠네. 여기 반데르폰 왕국의 유적지는 전설의 보물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그냥 다 바위만 있잖아. 쥐 하나 안 보이네. 야, 저기 마무리인데 뭐한 소리냐. 이렇게 된 이상 그로타 마을에서 하고 있는 가면 무투에 참가해가지고 우승 상품이라도 받아가야 되겠어. 너도 참가할 것이냐. 에? 이런데도 들어갈 수 있는가? 얼라 그런가 봐? 얼라 들어가지니? 아이씨 안 열리잖아. 이런 걸 다 기억해뒀다가 또 와야 되는 거야? 참 난해한 게임이다 이거. 아이 왜 기습을 해? 왜 시야 밖에서 기습을? 언데드맨이 나타났다. 이놈들의 약점은 뭘까요? 아니지, 너 바꿔야지. 실비아는 보스 전용이야, 얘는 내가 보니까 딱. 일반 전투에선 필요가 없어, 아직. 자, 그냥. 슬리프 대가 먹힐라나? 한번. 자! 잤다. 왜 언데드인데 잔이야? 바기가 잘못 키나봐요.
별로 안 먹히네? 뭐야. 노고난 춤을 추었다. 공격력이 떨어졌다. 이런 젠장. 언데드면 죽어라. 아, 왜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 뜨지? 기라. 장비가 후진구나, 지금. 탐유가. 상태 이상 말고는 할 짓이 없으. 언데드맨을 해치웠다. 에, 어딨더라? 야, 갑자기 안 보여. 어딨나요? 아, 저기 있네. 아, 뭐야, 독이잖아, 이거 뭐야. 말에게 흙을 입수했다. 여기는 또 뭐냐. 아, 또 여기도 없으면은. 저 또 뭐야. 지금 열릴 것 같다? 개뿔도 안 열려. 헷갈리게 하지 마. 아유, 독지잖아. 아씨, 트람 하나 없냐? 트람 하나라고 이제. 습지대를 통과하는 주문이 있어요, 저런 거. 그걸 쓰면 이제 데미지를 안 입어, 저런 걸 밟아도. 근데 없어진 것 같아, 이씨. 아, 저쪽 끝에도 가보고 싶은데 필요 없어, 그냥. 일단 갑시다. 뭔 노가다만 계속하게 생겼어. 저건 또 뭐야. 후악! 19. 마무리 놀라서 멈춰있다. 다행이고. 예, 메다판이 써보자. 저 메다판이 걸릴 것 같다. 멍청하면 잘 걸려, 메다판이. 메다판이 혼란 걸렸다. 슬립되고 고로. 아이, 아, 이거 안되네. 오크볼트분, 오크볼트 죽어라. 데빌참 쓰자. 데빌참, 데빌참. 아, 이거밖에 안 달어? 이거 어디다 쓰는 기술이야 대체? 이오. 연동의 존이 돼. 아, 주인공도 존이 되면 좋겠는데. 훔치기 하자, 훔치기. 존일 때 훔쳐야 돼. 어, 훔침. 액사각 팬티를 훔쳤다. 뭐야? 이제 와서 사각 팬티를 어디다 써. 여기도 돌아가면 뭔가 있을 법한. 개뿔도 없는가. 없구만. 그루타로 갈 거야, 야, 임마. 그루타로 가야 돼. 나의 앞길을 막지 마, 여기서. 지금 거의 세냐가 최강 아니니? 세냐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는데, 고양이는 포기를 못하겠다. 고양이보다 좋은 장비가 나와도 고양이 옷을 벗길 용기가 없어, 난. 저렇게 귀여운 생물은 처음 보기 때문에. 유그노아 지방, 뭐야. 그루타 어딨어? 아, 또 아직도 안 쳐나왔네? 뭐 이렇게 길어? 아, 뒤에 더럽게 기네, 진짜. 캠프장도 없네, 심지어. 갑자기 맵이 너무 커져가지고. 뭐야, 이거. 이거 몬스터 아니지? 아, 다행이다. 네, 여기 왜 몬스터가 안 나오냐, 이 동네. 청정지대인가? 저것도 뭐야. 이것도 몬스터 같은데, 내 생각에? 아니네, 이건. 헤이! 꼬리를 쫙! 에그머니나. 메다판이 걸어버리자, 일단. 에에, 아이씨, 왜 이렇게 다 체력이 다 거덜났어, 애들이? 라리호. 댄댄, 아이, 일단 걸어보자. 라리호! 잤다. 슈퍼노 스헌트. 한 방에 죽어라. 으아! 47. 메다판이 먹힐 것 같아, 메다판이.
대답하니. 아예 안 먹히네? 뭐 어때 뭐? 호이미 베로니카. 안매. 괜찮아 아직 멀었어 임마. 야 샤드가 먹힐라나 샤드. 덴덴유. 득회 8편에서 꽤 센 몹이었어. 뭐 그냥 잡자 뒤지겠지. 야 아씨 카미가 점점 이상해지는데. 세냐와 레벨 19가 되었다. 3피 디바인 스펠을 배웠다. 저 되게 좋은건데 왜 벌써 배워. 에이? 이번에 좀 약한가? 레이저 망토를. 에이? 아니 왜 이런 좋은걸 어택을 좋아. 필드 공격을 30회 했다. 야 가리지마. 레저 망토. 왜 후지잖아. 이제 와서 뭘 저거 어디다 써. 이런데 뒤져보자. 에 이 새끼 또 뭐냐. 허이. 아 또 짜증나게 나오네 조합이. 메이지 드라키 이오 빵빵빵빵 이오. 어? 어! 어! 주인공 안돼 주인공. 그래 썩을 놈들 메이지 드라키부터 잡아야지 이런. 아 맞다 데인스걸. 아니 슬립대거 오크볼트 차! 아니 한방에 죽네? 아메! 배호임이 살아나라 용사여. 일어나세요 용사여. 일어났다 마호토. 이런 젠장. 메이지 드라키 죽어. 비상 회복. 쟤한테 훔치면 뭐 좋은 거 주지 않을까 봐. 호이! 아이씨. 메이지 드라키. 아우 얘 생각보다 왜 이렇게 세냐. 데빌 참. 아이 너는 왜 걔한테 쓰냐. 안돼. 내가 한 거지만 내가 지시를 잘못 내렸다. 잡아. 어 레드 오브. 어 대박. 에이 마법이 봉인당했어. 이런 젠장. 아이템으로 쓰면 되지 뭐. 아씨 그걸 왜 피해 임마. 어? 어 장난 아니네? 뿅. 마무리 무리를 해치웠다. 뭔가 저런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응. 에이 저 탈 거잖아. 그러네 탈 걸 타고 뭐 먹으라는 거네 이거. 꿀벌이다. 아이고 에이 에이 공격력이 올라갔다. 아우 진짜 모르겠다. 이오 이오를 으아 대인 빨리 없애야 돼. 대인 자 없어져 간다. 연계기 써버리자. 화염진 화염진. 아유 뭐 냅뒀다가. 아유 냅둘 수가 없어 저건. 아니 아니다 그냥 바꿔놓을 걸 그랬나? 훔치기 샤. 어 샤베로 훔쳤어. 뭐야 너 왜 그래 갑자기. 너 그런 놈 아니었잖아. 내가 하는 카뮈가 아니야. 레벨이 올라서 그런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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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우 씨 비라이더.
괜찮아. 이 정도면은 기라와 대인으로 쫙 날릴 수가 있어. 기라. 야 주인공, 너 뭐하냐? 빨리. 대인. 끝. 점프해봐. 너 이거밖에 안 돼. 에이. 아, 여기 이렇게 가라고? 아. 뭔가 없는가? 왜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이상하네. 이런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괜히 이렇게 올 수 있게 해놓지 않았을 텐데. 이거 보세요. 네. 파도계 레크레스. 네, 독을 막아준다는 거지. 얘네 또 뭐야? 얘네 또 뭐야? 그냥 이거 타고 마을까지 가자. 그냥 말보다 이게 낫다. 말보다 나음. 따라. 네, 저기까지 못 가나? 몰라, 그냥 가자. 예. 이야, 멋지다. 어디야? 요구누와 그루타. 그루타로 와줘. 헐, 야, 존나 빠르다. 감동적으로 빠르다. 진작에 탈걸. 뭐야? 아, 나, 나, 나. 에, 이 새끼들 있네. 에, 여기 또 저기 다르네? 마무리 무리가 나타났다. 뭐야 이게. 2호. 그냥 2호랑 대인만 쓰면 되네 그냥. 근데 대인은 좋은데 내가 니후람을 괜히 배웠어. 니후람을 안 배웠으면 지금쯤 혼신배기를 쓸 수가 있는데. 어 왜 안 죽어. 됐네. 슬립대워 에코볼. 오크볼트 차! 아우 앉아네. 댄스니들 박이로. 아 왜 안 죽어 쟤들. 체력이 얼마야. 아, 당황스럽네. 체력이 얼마야 쟤들. 슬립대거 오크볼트 뒤져. 존. 아예 존을 저축할걸. 에이 네, 니들이 이러고도 안 죽으면 사람이 아니지. 이미 아니구나. 실비아가 레벨 19가 되었다. 사피 보미호스를 배웠다. 사피가 좀 어떻습니까. 이런데 뭐가 있지 않을까. 뭔가 찾는 거에 중독되어버렸어. 분명히 이런데 뭐가 있을 법한데. 마을 근처라 없나? 저 토깽이랑 한번 싸워보자. 토깽이 가자. 아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2호. 아우씨 메이지 드라키 왜 저렇게 쎄. 메이지 드라키 쟤는 재워버리고 얘들 빨리 없애자. 기라 대인. 복면 반이구나 제가. 복면 타이거 마스크냐. 아 왜 이렇게 쓰지 이 동네들? 어 갑자기 지금까지 전략이 안 먹혀요. 뭐야. 슬리프 대거 메이지 드라키 차. 에이 마누사를 쓰는 게 낫겠다. 이거 한방에 죽을 자신이 없어. 박이로 마누사. 아 왜 또 한 마리 빼고 다 빗나가. 풍열권. 아 왜 뭐야. 야 그냥 대인 팍팍 써. 그냥 대인 아낄 수가 없어. 그냥 뒤져라. 슈프노스는 단방. 차 베로니카가 레벨 20이다. 현재 7포인트.
3피 스킬 포인트 획득. 하나 더 올려야 돼. 실크를 손에 넣었다. 좋았어, 가자. 뚜렷. 뚜렷.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꽤 걸렸네. 뭐 둘러가보면 되겠지만. 레벨도 적당히 오르고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마을이 웅장하냐? 지하 마을이? 천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두워? 동굴의 마을이 있는 것 같다, 마치? 뭐 이런 햇빛도 안 들어온 데서 사람이 사냐? 어머, 드디어 왔구나. 강한 남자들이 모이는 마을, 그렇다. 이건 뭐야? 참, 여기에도 그레이그가 영웅 취급이네. 짜증나. 아, 안녕 멋진 오빠들. 격투 대회 흥미있어? 이번에 가면 무투회라는 굉장한 대회를 하는데 실력에 자신 있으면 참가해봐. 뭐야 그게. 뭐야 그 피가 끓는 태그 매치 가면 무투회 개최회 안내. 우승자에게는 호화로운 상품 지급. 춤추는 무도회인 줄 알았는데 싸우는 무투회구나. 근데 가면은 왜 쓸까? 옥상에 있는 콜로세움에서 한다고 써있어요. 옥상으로 가볼까요? 에이. 저긴 또 햇빛이 들어? 모르겠다. 대단한 마을이 일단. 여기가 그렇다냐? 투기장이 있는 격투의 마을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무사가 많구나. 하지만 가면 무투회는 뭐냐? 좀 봐보자. 여기 바바빌트 이 마을에서 큰 건물 안에서 하나의 마을이 이렇게 돼있어. 아, 아파트 같은 거야? 마치 마을 전체가 거대한 요새 같아. 이걸 하면은 비도 안 오고 세탁물이 젖을 걱정도 없어. 햇빛이 안 들잖아. 뭔가 이 마을 땀이랑 무기에 쇠냄새가 가득해서 좀 냄새가 이상해요. 그건 그렇고 왜 이 마을에는 이렇게 큰 그레이그 장군의 상이 있을까? 뭔가 마을을 구하기라도 했나? 아니면은 그레이그 장군은 모두에게 동경하는 영웅이라서 그런 건가? 그럴지도 몰라. 모든 사람이 동경받는 영웅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였어. 잘못 보니까. 가면 무투에는 그 이름대로 가면을 쓴 전사들이 팀을 짜가지고 협력을 하는 토너먼트 형식 대회야. 가면 무투회는 옛날부터 이 그로타 마을에 전해지는 유서 깊은 일이야. 여기는 그로타 마을에 똑같은 소리 안 해져. 마을 자체는 되게 적네? 뭐 고아우는 뭐야? 아니 2층 구조야 여기? 그러네 2층이네? 썩을! 좀 흥행성을 위해서 무투회에 참가해야 될 것 같은데. 상점 같은 거 나중에 둘러보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동네 탐방 나중에 하고 일단 여투사에 대해선 나한테 물어봐. 매번 체크하고 있으니까 어디 사람 정보보다 정확해. 아 빌트 저거 봐. 저거 나뭇가지 아니야? 에 저게 왜 저기 있어? 사마디 왕이 상인에게 팔았던 나뭇가지가 이 대회 우승 상품이랬구나. 그렇다는 거는 언니 이 가지를 손에 넣고 싶으면은 이 가지만 손에 넣으면은 나무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 반드시 우승할 수밖에 없어. 이 가면 무투에 참가해서 어떻게든 저거를 손에 넣어야. 네가 나갈 거냐 그래서? 나한테 시킬 거잖아 어차피. 저게 이번에 상품인 무지개식 나뭇가지 뭐에 쓸진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거에 비해서 2등 상품 엘로오브라고 불리는 보석 같은데 저거 팔면은 돈이 될 것 같아. 에 그게 더 좋은 거잖아 임마. 예, 너도 참가할 거니? 가면 추천 번호는 받았니? 아니? 참가할 거면은 빨리 접수해. 거기 접수해주니까 한번 말해봐. 두근두근 거려. 앞으로의 시대는 무사는 강해야 돼. 스킨케어에도
아,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무사는 강하기만 해서 안 돼. 스킨케어도 해야 되고 손님도 피부가 거친 용사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의 피부도 꽤 좋은데 나에 비하면 아직이야. 좀 더 매끈매끈해져봐. 뭐 임마, 10대의 피부를 우습게 보지 마. 뭐냐, 혹시 너도 참가할 생각이니? 그럼 하나 충고해둘게. 요새 대회 참가자를 노리고 이상한 사건이 많이 일어난대. 조심해야 돼. 뭐냐 여기, 이 마을의 구조는 대체 뭐냐? 여긴 뭐한대요? 뭐야 여기. 미안하지만 이 엘리베이터의 끝은 무트웨어 가면을 가진 참가자 이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 너도 무트웨어 참가하고 싶으면은 접수에 가가지고 가면을 가져와. 안 열려? 뭐 또 막아놨어 또. 재수없게. 아, 세이브해야지. 무기 같은 거 어디서 팔어? 이 끝에 계단 내려가면은 주택가야. 위에 가면 술집이 있어. 만약 무투에 참가할 거면은 그레이그 상 밑에 있는 투기장 입구로 가봐. 여기로 가라고? 여긴 여고 아니잖아. 아, 여기가 접수대야. 예, 어서오세요 여행객 여러분. 손에 땀을 쥐는 가면 무투회 참가하고 싶으면 이쪽에서 접수합니다. 가면 무투회라는 건 가면을 쓴 투사들이 태그를 짜서 싸우는 격투대회를 말하는 거야. 누구랑 팀을 짤지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파트너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재밌죠. 이게 그루타의 명물이에요. 뭐야 그게. 올해 우승 상품도 초호화. 촌장 직접 고가로 구입한 최고급 경품 무지개색 나뭇가지입니다. 손님도 꽤 실력에 자신 있어 보이는데 참가해보세요. 싫어. 그래, 아셨군요. 에헤이. 아, 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세이브부터 하고 가자. 혹시 뭐 이게 중간에 안 되면 안 되잖아. 교회. 신앙생활. 뭐냐, 교회 같지가 않아. 아, 2층 구조야? 뭐냐, 당신. 예, 잘하네 여행객. 내가 이 그로타 마을의 촌장이다. 너도 격투 무투에 출장한다며? 아, 출장하려고 이 마을에 왔지. 아, 말 안 해도 알아. 무투회를 주최한 나나 알 수가 있다. 너한테서는 예, 비범한 힘이 느껴져. 앞으로도 다치지 않게 조심해. 뭐야 저게, 바퀴야? 아니, 여기 교회 아니었어? 교회가 아닌가 봐? 교회는 또 어디야? 마수에 가지고 왜 저런 거를. 가면 무투에 그립다. 난 말이야 이렇게 보여도 옛날에는 투사였거든? 남자한테 지지 않을 정도로 강했는데 나한테 너가 웃된 남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남편이야. 호호. 뭐야 그게. 촌장 당신은 대체. 아, 여기다 기도해야 돼? 뭐야 이게. 뭐야 이 마을. 신앙생활을 뭐 이따위로. 꽤 많이 했네. 헤이. 가자. 또로로로. 네, 참가, 참가. 네, 참가 자격자인 가면이랑 11이라고 써있는 추천번호를 손에 넣었다. 그것보다 파트너를 고를 추첨대회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3층 투기장으로 가주세요. 투기장은 여기 뒤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동료 회화가 바뀌었을라나? 우승해야 돼. 그러니까 빌트 투기장에 접수해 가가지고 빨리 참가하자. 가지는 물론이지만 준우승 상품이 황금색 보석도 반짝해서 예뻐요. 뭔가 비슷한 거를 고향인 남다 마을에 있던 체감에서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그게 더 좋은 거라니까. 역시 격투의 마을이라 마을 안에 투사가 가득해. 모두 대회 출장장가? 다하르네에서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이번엔 무투회냐.
우리들은 추격잔 아니 추적 뭐냐 도망잔데 뭔가 눈에 띄는 짓만 한다. 걱정이야. 가자. 당신도 무투에 참가하는구나. 무투에는 이 엘리베이터를 쓰면 갈 수가 있어. 가자. 엘리베이터 위에 간다. 자 간다. 이건 누가 작동시키는 거야? 수동식이냐 엘리베이터? 마법인가? 투기장 대기실. 뭐 추첨에 참가한다고?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서 끝에 있는 투기장으로 가봐. 아니 이것은 2K4에서 나오는 음악. 엔돌이란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 아닌가? 탑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레이디스 앤 젠틀맨, 올해도 핫한 계절이 왔습니다. 준비는 됐습니까? 지금이 싸울 때. 이 싸움의 성지 그로타 투기장에서 올해도 명승부가 태어날 것인가. 그로타 명물 가면 무투회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던 누가 누구의 파트너가 될 것인가 운명의 추첨. 내가 이 상자에서 볼을 꺼내면은 숫자를 읽겠습니다. 불려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파트너가 됩니다. 가면 무투회는 2대2로 싸우는 태그 매치. 선택받은 파트너랑 힘을 합쳐가지고 우승을 노려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예, 번호를 왜 가면 저런 걸 줬냐. 번호 11번에 처음으로 뽑힌 게 참가자 11번. 자 오세요. 하필 11번을 뽑았니? 자 누구냐 누구냐 11번 파트너 누구냐. 8번 그럼 8번 올라오세요. 뭐야 엥? 파트너? 아, 잘 부탁해. 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당신. 어디서 나온 말뼈딱일지도 모르는 놈하고 파트너를 못해먹겠어. 이 추첨은 그만하자. 아니 그렇게 말하셔도 이게 규칙인데. 에이? 에이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뭐야. 에 그러면 특별 참가자로서 8번의 선수는 저 노인분하고 파트너 하신 됩니다. 11번 파트너 다시 뽑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 새끼야. 더럽다 공평하게 해라. 아예 조용히 하세요. 이쪽은 결정사항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11번 파트너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지 하든. 엥 저 새끼 또 있네 페로링맨. 7번 스테이지. 예 네. 네, 나갔네 이제. 네, 험플리라고? 뭐야 이놈은. 뭐야 저번 대회 챔피언인 험플리 선수가 11번 선수의 파트너입니다. 예. 여 잘 부탁한다. 같이 해보자. 추첨은 그 후도 이어져서 사령이 뭐 이렇게 다 말한 숫자를 어느 사람은 기뻐하고 어느 사람은 울고 회장은 열기로 가득 찬 채로 끝났다. 예. 예, 이상 추첨의 종료. 상대 여러분은 아 예. 선수 여러분들은 파트너랑 협력해서 우승을 노려보세요. 뭐야 나만 참가해? 딴 놈들은 뭐하냐. 좋았어 대기실. 좋았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쯤에서 끊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음에 뵙겠습니다.